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학교에 갑니다. 방학을 했는데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 도착. 요! 나 머리 어떡하지? 나중에 하면 무표정할래도 나 없었어. 나 잠깐만. 왜? 아이! 아이!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연습을 끝내고 유쾌한 생각이 왔습니다. 조명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조명이랑 마이크도 좀 필요해서. 여러분, 저 유쾌한 생각에 도착했어요. 여긴 진짜 유튜버들을 위한, BJ분들을 위한 그런 장비의 천국입니다. 천국. 카피. 마이크들이 진짜 짱 많아요. 대박. 다 갖고 싶다. 말랑말랑. 왕마이크. 이것도 진짜 마이크인가? 장비들 진짜 짱 많죠? 크레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진 찍는 조명. 링 조명이 있어요. 이거 저 진짜 갖고 싶어요.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여기 이렇게 배경지. 짠! 야호! 어떻게 들고 가지? 부서질 것 같아. 이제 집으로 갈게요. 안녕.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엄마와 함께 엄마 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뭔가 집에 가는데 여행 가는 이 설레임은 뭐지? 엄마도 인사해줘.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여름에는 이런 맥시드레스가 진짜 편하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날씬해 보이고. 고고고고고고. 오늘의 메이크업 이러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어묵우동. 돈가스. 배불러. 정말 너무 피곤하네요. 빨리 씻고 자고 싶은데 저는 편집을 또 해야 합니다. 부산에 아이맥 들고 왔어요. 편집하려고. 넘나 피곤한 것 반쪽 샷. 그럼 또 이따가 카메라 켤게요. 안녕. 여러분, 저 지코바 먹어요. 부산에 오면 꼭 지코바를 먹습니다. 떡은 항상 추가해서 먹습니다. 완전 맛있어.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목욕탕에 갑니다. 지금 바른 거는 입생로랑 샤인 립스틱 12번이랑 이거 루즈 코코 샤넬 766번. 이거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전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지금 목욕 다 하고 나왔어요. 이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진짜 엄청 뽀득뽀득하게 씻었어요. 제 안경이 다리가 부서져서 새로운 안경을 맞추러 갑니다. 드디어 그 빨간 다리 안경을 떠나보내며 다비치 안경에 안경을 맞추러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오고 처음 와. 시력 검사도 했는데 큰 변화가 없네요. 똑같대요. 새로운 안경을 기대해 주십시오. 짜잔! 요런 안경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골드 대 동그란 안경으로 맞췄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뭔가 파란색으로 반사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지? 컴퓨터나 스마트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블루라이트? 파란색 빛이 많이 노출되면은 눈이 빨리 피로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요 알은 그 파란 빛이 다 반사해버리는 그런 안경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편집도 많이 해야 하고 하니까 눈이 많이 피로해지더라고요. 눈이 완전 콩알만하게 보이죠? 완전 못생겨 보여. 대박. 안녕 여러분. 오늘 7시에 잤어요. 아침 7시에. 편집한다고. 이틀 연속 7시에 잤어. 와, 대박이야. 암막 커튼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햇빛이 차단돼요. 고기, 된장국, 제가 좋아하는 콩잎. 저는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다이어트 영상이 올라갔겠죠?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뭔가 이 안경 되게 좀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 와우! 귀엽지? 또 꼬마 김밥. 맛있겠다. 진짜 떡이다, 그지? 대박.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카메라를 킨 이유는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를 달아놨는데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나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도 테스트해보고 조명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도 없고 심심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조명 한번 조립해볼게요. 제가 산 조명이 완전 신상이고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 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버가 되고 싶으신 분들, 유튜버 꿈나무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고, 장비 리뷰는 처음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도 신상 마이크거든요. 이거 추천받아서 구매한 건데 이게 줌 F1이라는 마이크예요. 이렇게 그냥 조명 다리 두 개가 있고요. 열면은 이런 식으로 조명이 들어있어요. 이거 조명 이름은 벨라 LED입니다. 벨라 LED. 이게 진짜 가볍고 연결하는 것도 너무 쉽고 간편한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반했거든요. 조명 이렇게 얇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 진짜 처음 봐요. 이거는 그냥 눈부심 방지용이고요. 이게 원래 그냥 조명이에요. 이렇게. 완전 얇죠? 진짜 얇아요. 이게 얇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밝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기계를 못 만지긴 하지만 연결하는 게 또 제일 못하기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다 했고요. 이제 콘센트를 한번 꽂고 밝기가 어느 정도 밝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눈부셔. 이거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웜이랑 쿨 조명 같이 킨 거고
이렇게만 하면 쿨 조명,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노란색 조명만 킨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이게 웜, 이게 쿨. 오, 좋다 좋다. 완전 좋다. 두 개 같이 키면 대박이겠는데 진짜? 네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조명을 다 켜봤습니다. 지금 카메라 밝기를 제일 어둡게 만들었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밝아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오늘은 이렇게 레드립 포인트 메이크업을 해봤고 이런 빨간색 나시티를 입었습니다. 고고. 안녕. 나 저 얼굴 나 인사해봐. 야 나 어떡해. 오늘 진짜 사람 엄청 많아요. 불토예요 불토. 하지만 난 오렌지 애들 마시지. 와우. 맛있게 나와? 어. 토마토 치킨 파스타. 역시 광안리지 그쵸? 어 맞아 춥다. 근데 네가 카메라 앵글을 항상 잘생겨 보이게 찍네. 너라는 거 이렇게 좀 센터로 와. 여기 센터잖아. 니랑 내랑 키가 같나? 니가 올려봐. 나 올라와. 여기 올라와. 자 이제 우리 저희는 어디로 가죠? 저희 우리 집으로 갑니다. 비싼데. 우리 집으로 가자. 저는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와! 얼룩 바지예요, 얼룩 바지. 이것이 바로 인싸 패션. 스웩.